제가 이제 워낙 이제 막 소위 말해서 난리를 피우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 박창일 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용우 씨가 어쩌면 다쳤기 때문에 다치기 전보다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단 당신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솔직히 제 입에서 무슨 말 나왔겠어요. 욕했어요. 왜 저분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의료진한테 막 덤벼들고 쌍욕도 막 하고 왜 이러나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는 의료진도 참아야 되고 가족도 이제 참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활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환자가 다시 일어나 활동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 의사는 환자들의 마음을 먼저 재활해야 한다. 그 재활이라는 운동을 하게 되면서 내가 지금 이 생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재활을 위한 재활이 아니라 내가 몸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활을 택했던 거예요. 창문에 올라설 힘을 키워 자살을 할 생각으로 그는 재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이전까지는 몰랐던 세상을 보게 됐다. 병원에서 있는 이제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아이들. 걔들을 보면서 걔들은 태어난 지 한 살 돼서 장애를 가지게 되잖아요. 나는 걔들보다 적어도 10배가 많은 26, 26년 6개월 동안 그 비장애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안식한 거. 박창일 원장의 처음 말처럼 그는 장애인이 되기 전보다 더 유명해졌다. 1992년 장애인 체전 역도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휠체어 테니스 선수로 장애인 보디빌더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네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치기 전보다 더 유명해. 이미 그걸 이뤄왔지만은 더 큰 목표를. 왜냐면은 원장님한테 받았던 그런 것들을 저는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분한테 보여지는 것이 제가 그분한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일 뿐이죠. 서봐, 이쁘게. 배 힘주고. 배 힘주고. 배 딱 심. 배 내밀어, 앞으로. 배 내밀어. 옳지, 옳지. 우와. 아빠 논다. 시술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자 아빠는 일어서기 연습을 시작한다. 넘어질래요?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재호의 몸도 예전보다 많이 가벼워져 보인다. 기분 좋게 연습에 따라주는 재호 때문에 아빠 목소리도 점점 밝아진다. 잘한다. 재호 섰네. 머리는 들고. 와, 예쁜가 보자. 우와. 오래 서 있어야지 이렇게 좀 자 이렇게 기대야 뭐 늘 이렇게 내일이라도 당장에 벌떡 일어나서 섰으면 하는 기대가 항상 있죠. 기대가 또 많이 또 크면 실망도 좀 있고 하니까 좀씩 이제 마음의 여유도 갖고 이렇게 조급하게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항상 이번에는 서서 걸어나가야지 이런 마음이죠. 환석이와 우석이도 연습이 한창이다. 이번 집중 치료 기간을 통해 서고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부지런히 치료를 받고 있다. 엄마 혼자서 쌍둥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다리 좀 잡아주세요. 재활치료는 보호자가 함께 배우고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리로 쓰세요. 다리로. 자, 하나, 둘. 요즘 환석이는 서는 연습을, 우석이는 앉는 연습을 하고 있다. 발달 정도가 달라 재활치료도 서로 다르게 해줘야 한다. 하나가 쉬는 동안 또 하나가 깨어있거나 아니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지켜봐줘야 되니까 그냥 계속 필요의 연속이니까 보통보다 한 4배는 힘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리치료할 때도 지금 친정엄마가 오셔서 같이 도와주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치료하는 거는 조금씩 보고 배워야 되니까 계속 교대로 왔다 갔다 해요. 재활병원에 이용로 씨가 왔다. 환자들을 위한 테니스 교실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꼭 운동을 배워 살아기보다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즐거움에 병원 공기가 점점 가벼워진다. 잘하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박창일 원장은 장애인 치료와 재활치료에 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운동을 이용한 재활에 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장애인 치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집에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끌어내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게 만들까 생각했는데 스포츠, 장애인 스포츠가 이분들에게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하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 스포츠단도 만들고 그것도 보급도 하고. 운동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재활뿐 아니라 박창일 원장과 아내를 이어주는 큰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운동선수였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셨고 그리고 특히 단체 운동을 한 사람은 어딘가가 달라도 협력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보기 전에 이미 우리 아버지는 이 아빠에 대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필드 하키 선수였을 만큼 운동을 좋아했고 만능 스포츠맨으로 통하던 박창일 원장은 운동의 장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운동은 사회로부터 격리된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